싫어. 어저 왜요? 아이젤이 2골드밖에 안 되네. 처음만 5골드가 돼요. 야 게이드. 얘들아 이득 봤다. 아 좋구만. 아 돈도 벌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 돈도 벌고 좋았어요. 돈도 벌고. 야 얘들아 저거 대학교 등록금 저거 1000원 기부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노가다로 한번 등록금을 벌어볼까? 아 근데 정말 허무하면은 안하는게 낫고. 그거라면 과연 뭘 줄지는 모르겠는데. 아야 아 여러분 나 너무 맞았는데? 짜비. 사라라라라. 야 근데 돈 벌려면은 요거를 다 깨야 돼. 이게 도망칠 수도 있거든 여러분들. 얘네들한테 도망칠 수도 있는데. 야 도망치기 할까요? 귀찮으니까. 야 이 정도면 돈 더 필요하냐 얘들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자 일단 가자고. 아 나중에 돈이 엄청 필요해요. 촛불이나 마법이 없을 때 괴물들은 크리스탈을 이용해 방향을 찾는다. 약간은 그 위치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없어졌네. 야 도망갑시다. 귀찮습니다. 가자. 아 이게 어두워지면은 불을 켜고 뛰는 거네. 그죠? 어두워지면은 불을 켜고 뛰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위로 가는 거네. 자 가자고. 아 여기 또 물이 있어요. 여기도 어두워지는구만. 뒤쪽이야. 아 또 야 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일곱 인간의 영혼, 일곱 인간의 영혼의 힘으로 우리의 왕 아스고어 드림워스 대왕은 신이 될 거야. 그 힘으로 아스고어는 결계를 산산조각 낼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인류로부터 지상을 되찾고 우리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고통과 시련을 그들에게 되돌려주겠지. 이해했나 네 인간? 이게 네가 구원받을 유일한 기회다! 네 영혼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몸에서 뺏어가도. 언다인 싸우는 거 도와줄게요! 얘는 그 언다인 팬이잖아. 너 해냈구나! 언다인이 바로 네 앞에 계셔! 그분 싸움에 1등석을 차지했잖아! 잠깐! 근데 누구랑 싸우는 거지? 잠깐만! 부모님한테 안 잃을 거죠, 네? 근데 언다인이 착한 거 같네요. 싸움을 방해하는데 죽이지 않네요.
부모님한테 안 잃을 거죠? 네? 아, 이거 인식한 거구나. 마지막에 저 말투 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 길이 생겼네요. 길. 너는 짧은 대화를 들었다. 소원을 말하면 웃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수 있어? 물론이지 않으실게. 언젠가 우리가 묻혀있는 이 산을 올라가고 싶어. 하늘 아래 서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게 내 소원이야.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야, 너 안 웃겠다고 했잖아. 너는 짧은 대화를 들었다. 미안, 너무 우스워서. 그거 내 소원이기도 해. 그렇지만 예언이 있다. 천사, 지상을 목격한 적이 있는 천사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지하세계는 텅 비게 될 것이다. 가자고. 여기가 살짝 떨어질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구나. 여기가 좀 가라앉았는데. 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저기 이런 거 아무한테도 물어볼 일 없었는데. 요? 너 인간이지? 응? 하하, 역시 알아봤다니깐. 응, 사실 지금에야 알았어. 인라인이 말하더라고. 그 인간에게서 떨어져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 생각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적이거나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런 건 별로인 것 같아서. 그러니 내가 싫어할 수 있게 뭔가 무례한 말을 해줄 수 있겠어? 이걸 뭐 어떻게 할까? 아, 굉장히 고민되네. 근데 귀여운데? 착한 것 같은데? 아, 예를 하자는 분들이 많아서 예를 하도록 하죠.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는데. 아, 고민되는구만. 예하면은 괜히 내 팬카페에 팡이 인성 쓰레기다 그럴 것 같은데. 하지 말자. 그래서 내가 하라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요, 나는 네 배짱이 싫다. 이런 나 진짜 나쁜 놈이다. 난 이제 집에 가야 되겠어. 얘 했으면은 나를 때렸을까? 나 미끄러졌어. 뭐야, 쟤 있는 거 모르고 설마. 거기 서서 뭐라고 있는 거야? 여기로 와서 도와줘, 친구. 야, 이런 거 안 도와주, 야, 이거 안 도와주고,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네. 만약 내 친구를 제칠 생각이라면 먼저 날 지나가야 할 거예요. 내 목숨을 구했구만. 적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이야. 그냥 친구와 대화해야 될 것 같다. 나 정말로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부모님이 날 끔찍히 걱정하고 있을 것 같다. 나중에 봐, 친구. 갑시다. 착하네요. 야, 언다인이 착한 것 같은데. 그치? 저 보스가 착한 것 같아. 야, 동굴 클라스 봐. 오, 뭐야. 일곱 개의 인간 영혼이면 아스고어 대왕은 신이 될 거야. 여섯,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모은 영혼의 숫자지. 알아들었어? 너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영혼이면 이 세상은 바뀔 거야. 하지만 먼저 여기까지 온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관리지. 모든 건 오래전에 시작됐다. 아니야, 그거 알아? 지마차! 내가 왜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어차피 죽을 놈인데. 너! 나는 뭐, 야, 생긴 거 왜 이러냐? 너는 모두의 희망과 꿈 앞을 가로막았다. RPC의 역사책을 보고, 원피스인가? 인간들은 자유롭다고 생각했다.
근데 넌 양심 없는 범죄자일 뿐이야. 동굴을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녀석들을 공격했지. 자기 방어? 참나. 꼭 죽어야만 해서 죽인 게 아니잖아. 그게 쉽다고 생각했으니 죽인 것뿐이면서. 그게 너한테 재밌었으니까. 내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게 재밌었나? 그 가족들이 절대 집에 가지 못하게 될 거란 거. 근데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목마르다. 잠시만요. 음료수를 좀 한 모금 하고. 이 말은 누구 죽였다는 건데? 어? 나 죽인 적 없는데요? 나 때린 적밖에 없는데? 아, 게임 시작하고 지나가는 뭐 몇 번 죽였긴 했는데. 때가 됐다, 악당! 넌 다른 누구도 못 건드린다.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나타났으니까. 쓰러진 이들에겐 네가 입힌 모든 고통, 네가 먼지로 만들어버린 모든 희망과 모든 꿈, 이 창으로 내게 전부 되갚아주마. 어차피 첫 엔딩은 노말 엔딩으로 나와요. 아, 그래요? 1회차 플레이라서 진 엔딩은 2회차부터 가능해요. 아, 그래? 야, 노멀 엔딩으로 나온대. 괴물의 진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겠어. 와라! 앞으로 나와서 당장 끝을 보셔. 저장되네요. 아, 그 초반에 튜토리얼 때? 프롤로그? 근데 안 죽이면 2회차가 수월해요. 야, 그럼 어떡하냐? 아이, 그 지나가던 벌레 두 마리 잡았단 말이야. 초반에. 아니, 두 마리인가밖에 안 죽였는데. 아, 우리 팽톤이 100개 고맙습니다. 더 도망갈 곳은 없다. 간다. 오야, 뭐야 이거. 얘 좀 세 보인다. 에어라기. 너는 언다인과 싸우기 싫다고 말했다. 그러다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 언다인은 자신의 친구들 떠올리며 주먹을 땅에 찍었다. 싸우기 싫어! 언다인은 자신의 친구들을 떠올리며 주먹을 땅에 찍었다. 이게 아닌가? 초밥 냄새가 난다. 오. 애원하기. 야, 이게 아닌 것 같아. 도전할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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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피하는 거야? 하하! 낚였어! 씨! 갑자기 그게 사라지기도 하네. 도전한다.
초암 냄새가 난다. 뭐야? 애월하기. 아 형이, 아 형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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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하하 무서워. 아, 친구가 되고 싶다. 뭐야 이거? 와, 씨. 오야 헷갈려. 나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오. 아 여러분 제가 오투잼이나 저런 걸 몰라요. 이건 컨트롤 문제가 아니지. 제가 옛날부터 못했던 게임이 저런 오투잼 같은 거, 저거 박자 맞추는 거. 제가 박자 맞추는 거 잘 못해서. 오야, 나 이런 거 잘 못한단 말이야. 오야 이런 거 잘 못해. 박자 맞추는 거. 아니 순발력? 그니까 박자 맞추는 게 순발력 아니야. 아, 뭘 먼저 막는 건지 모르겠어. 뭐야? 아, 뭐야? 형! 야, 센데? 나 아이스크림을 먹도록 하지. 아, 근데 이게 뭘 선택을 해야 되지? 근데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 살려주기인가? 아니 살려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살려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씨. 어 뭐야 뭐야 저거는. 아니 공격이 덜 격렬해졌다. 오이 오우씨 헷갈려. 방향이 막 바뀌어. 아우씨 오 이런 젠장. 애월하기. 어려워. 헷갈려. 언더아이는 자신의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다. 템플레이크. 이게 왜 있지? 아우씨 초안 냄새가 난다. 야 아까 도망이 있었는데 도망 눌렀어야 됐나 이거. 도전하기. 도망치는 게 없어졌어. 아, 도망이 없다고. 이거 원래 있었는데 아까. 모르겠네. 도전하기. 아우씨. 도전하기. 야 이거 큐브 없냐 큐브? 하하 이거 도망. 뭔 도망을 쳐. 야 도망치는데 안되잖아. 도망치는 사람 누구야. 잘하네요. 뭘 도망이야. 따라오는구만. 때려보세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그래, 네가 이기라 내가 이기라 해보자. 가자. 어허허 그렇지. 도전하기. 아 그렇지. 도망. 야, 도망 다시 나왔어. 아 쟤 따라오래. 아 얼음 타이나 봐. 하하하 인성. 아이야 전화가 왜 와 여기서. 야 언덕이지랑 언제 한번 놀자. 너희들이 엄청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걔 집에서 같이 만나자. 아하하 인성. 와, 이제 도망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오지 마! 살려줘, 아저씨! 살려줘, 아저씨! 갑옷이 너무 뜨거워. 하지만 포기 못해. 내가 물어주겠다. 마침 정수에 있군. 예. 물을 주겠다! 무럭무럭 자라다렴. 휙! 아, 착해졌겠지 이제. 인성이 나쁘지 않다면. 착해졌어. 그렇지, 착해졌구만. 자,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디였어? 샌드 사라짐. 새로운 몬스터가 생겼어요. 오케이케이케이. 목이 좀 말라서 저기 워터풀에서 물 좀 마시러 왔어. 내가 물을 주겠다. 물이 열기에 의해 증발했다. 컵도 증발해버렸다. 저장. 미안해, 언다인이 있지. 이 구역에 인간이 있다고 해서 말이야. 그래서 정말 우리 왕실 근위대가 엘리베이터를 막고 있지. 엘리베이터가 동작을 하든 말든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다인. 어? 어허, 저기 수상한 사람이 있군. 자, 오른쪽은 뭐 있나 볼게요. 저 배를 한번 타봅시다. 뭔지 모르겠지만. 트랄랄랄, 저는 리버맨입니다. 보트를 타는 걸 좋아해요. 같이 타지 않을래요? 아, 이거는 순간이동이네. 안 타, 안 타! 아!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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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취소를 못해. 강제로 타야 돼. 야, 워터풀로 가보자. 예. 아니다, 핫랜드. 어? 랜턴에 숨겨진 방? 랜턴에 숨겨진 방이라는데? 수고하세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게임 할 때마다 전화기로 전화했었어요. 아, 그래요? 어, 여기는 전화가 안 통하네요. 어허, 방위 전파가 있군. 오! 나를 녹취하고 있었다니, 이런 별대 같은 자식. 너인가?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다.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뭐 다 볼 수 없어. 뭐야? 어, 불 켜짐. 오, 세상에 이렇게나 빨리 나타날 줄이야. 샤워도 안 했고 어떻게 발이고 나자 발인데 또. 안녕? 난 알피스 박사야. 아스고원 입을 받드는 왕실 과학자. 하지만 난 그런 나쁜 녀석은 아니야. 사실 네가 폐허에 들어왔을 때부터 난 내 콘솔로 내 여행을 지켜보고 있었어. 네 싸움, 네 우정 전부 다. 처음엔 널 막을 생각이었지만 스크린에 뜨는 널 보면서 정말로 원하게 됐어. 그러니 이제 널 도와주고 싶어. 내 지식을 활용해 내가 한 랜드를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 아스고의 성으로 바로 가는 길을 알아. 문제없지. 뭐 사실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있긴 해. 아주 오래전에 메타툰이라는 이름의 로봇을 만들었었어. 원래는 오락용 로봇으로 만들었었지. 아, 너도 알다시피 로봇TV 스타나 그런 건 말이야. 최근에 그 로봇을 좀 더 쓸만하게 만들려 했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여자예요? 약간 실용적으로 고쳤단 말이야. 예를 들면 대인간 전투 능력이라던가. 물론 네가 오는 걸 보자마자 그 능력을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했어. 불행히도 그러다가 아주 작은 실수했는데. 그리고 걷잡을 수가 없어 인간의 피를 갈구하는 살인기가 되었을까? 헤이. 하지만 잘하면 아마 만나지 않을 거야. 가보자. 저거 남자 화장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남자 같은데. 무슨 소리 안 들리나? 아, 안 돼! 빠밤. 오, 좋아요! 화려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퀴즈쇼입니다! 맙소다, 정말 대단한 쇼가 된 것 같군요. 다들 멋진 참가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야 이거? 전에 해본 적이 없죠, 멋쟁이 씨? 문제 없습니다. 간단해요. 규칙은 하나뿐입니다. 올바른 답을 말하거나 아님 죽거나. 메타톤이 공격을 했다. 울기. 울부짖는 건 규칙 위반이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정답을 말하면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더 많은 문제! 하하! 맞습니다! 이해하셨군요! 퀴즈쇼가 계속된다. 당연한 거 아닌가? 왕의 플레임은 무엇일까요? 진짜? 자비. 로봇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금속과 마법. 하하. 또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두 열차 A와 B 각각 A. 야! 저 강아지가 다 말려주네. 손모양이 D라고 써있네. 이 아가리 안에 몇 마리의 파리가 있어. A래, A.
야 저거 말이 어떻게 돼 이거 사이코래. 야 문제 내는 거 봐. 아 공룡인가? 아 저 사람이 아까 그 박사지. 이겨루 프로그 프로그 프로기. 허! 허! 아니 왜? 프로긴 아닙니까? 우주신약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야 입맞춰볼래요? 이거 안 알려주네 정답. 뭐야 총 올라가. 왠지 기다려서 시간초를 많이 올리면은 왠지 통과할 것 같아. 이런 거야 입맞추면 안 되지 않나? 얘는 이번에 안 알려주네. 알피스가 쭉 계속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거 괜히 막 문제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기다려보자. 만약에 이게 맞다면 나는 진짜 추리왕. 아 C 아 내게 나 정답인가? 시래 시 아이씨야 인성반 규칙이 계속된다. 울기 울부짖는 건 규칙 위반이다. 미연식 게임 냥냥 고양이 소녀. 뭐라 이거야? 이거 인간이라고 하면 안 된대. 봐봐 저 손짓 보이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잖아. 언다인을 죽입시다. 아스고어를 죽이까? 인간이라면 굉장히 쟤 죽을 것 같아. 아스고 이제 아스고어라면은 왠지 아스고어가 보스니까 아스고어를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아 인간이 나야. 인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 박사가 알피스 박사가 손으로 안 돼 안 돼 하고 있잖아. 이건 인간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아 고민되네. 몰라 시간이 멈춰있는데 언다인 뭐야 심지어 둘이 서로 한 집에서 살면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사랑에 빠져 수확률 101% 오차범위 1%. 알피스 박사님이 당신을 도와준 덕에 쇼에 극적인 긴장감이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첫화였을 뿐이었어요. 다음 시간엔 더 많은 드라마, 더 많은 로맨스, 더 많은 피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달링. 뭐야 문제가 뭐 사이코야? 저희 여기 문이 열렸습니다. 욕실 표지판이다. 벽 뒤에 공간이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잠깐 잠깐 내 전화번호를 줄게. 오케이. 이런 전화는 어디서 구했어? 완전 유물이잖아. 이건 문자도 안 되는군. 자 잠깐만 기다려줘. 야 물건 보관도 돼? 야 오진다 이 사람 박사. 와 기가 막히네. 와 차원 상자네 뭐야. 야 업그레이드 됐어. 야 얘들아 기다려봐. 왼쪽에 아까 안 들린 곳이 있던 것 같은데.
아니 내리막길이구나. 여기는 뭐가 있지? 나가는 거고. 과학 서적들이다. 먼지 투성이다. 여기 있는 책들은 모두 인간사라는 제목이시기다. 읽는다. 거대한 로봇이 아름다운 외계인 공주와 싸우는 내용의 만화책이다. 썩 제대로 안는다. 여러 만화의 비디오와 DVD이다. 인간의 역사라는 라벨이 붙어있다. 여기 있는 책들은 모두 인간사라는 제목의 책이다. 만화책이다. 두 명의 헐벗은 셰프가 에너지 팬케이크를 서로에게 집어던지고 있다. 여기 있는 책들은 모두 인간사라는 제목의 책이다. 만화책이다. 괴상한 안드로이드가 입에 토스트를 물고 학교로 달려가고 있다. 제약한 것 같다. 제대로 와닿지 않는다. 기계에서 끈적끈적한 분홍 물질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알피스의 작업대 같다. 온통 먼지 투성이다. 옷장은 더러운 실험복으로 가득하다. 한 벌의 깨끗한 드레스가 있다. 괴물들이 보낸 편지가 있다. 프로깃 스노이 도고. 전부 뜯어보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엄청난 발명품이야. 안 쓸 땐 이 침대로는 엄청나게 그리기 쉬운 상자로 접히는 모양이다. 베타톤의 TV 출연에 대한 프로모션 포스터다.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줘서 고마워요라고 써있다. 뭐야 이거? 자 나가죠. 야 왠지 RPS 상태 업데이트. 언다인과 인간의 싸움을 못 봤단 걸 막 깨달았다. 뭐 걔는 쓰러지지 않으니 나중에 물어봐야겠다. 아 문자 오지게 보내네. 아이! 인간에게 전화해서 이끌어줘야지. 벌킨이 어슬렁거리며 왔다. 알아주기. 격려하기. 어이 거세진데. 아이고 아이고 야야 이거 뭔 공격이야. 살려주기. 1분대로 전화한다. 자 저장. 징계의 씩씩 소리와 톱니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너의 의지를 채운다. 마그마왕. 폰 쓰기 싫다. 이 짓도 안 하고 싶음. 키키키. 뭐야 저 수준들이야. 츤데레 플레이리 기름 왔다. 딱히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아니다. 도망가겠다. 싸우기 귀찮네요. 어허 점프. 허헛! 아 전화 왔다. 네 알피스가 전화를 끊었네요. 파란 레이저는 안녕. 아 오케이 오케이. 주황색은 움직여야 하고. 알겠어. 움직일 때는 안 맞는다는 거지. 그만 얘기 좀 하십시오, 아저씨. 이 안에는 날씨가 없는데 왜 전화했지? 어우, 기다려봐. 자 넘어가자고. 스위치다. 누른다 누른다. 누릅시다. 레이저 비활성화. 얘 문자 왜 이렇게 많이 보내냐. 오 세상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얘기 안 해줬어.
바로 지금 귀여운 내 모습, 분홍색 반짝이 필터를 쓴 쓰레기통 사진이다. 가보도록 하죠. 여기 좀 미로 형식이네. 아이피스 바꿨습니다. 그 북쪽 문은 잠겨 있을 거야. 오른쪽과 왼쪽에 퍼즐을 풀어야 열려. 오른쪽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른쪽을 먼저 갑시다. 여기서 퍼즐을 푸는 건가 본데요? 일하러 가는 길이 막혀서 핸드폰으로 메타폰 방송을 볼 시간이 생겼다. 그 인간 거의 진짜처럼 보였다. 메타톤? 그래, 그 로봇은 이 지하세계에선 가장 유명한 스타다. 팬클럽에 가입한 회원수도 아마 30명은 될걸. 이 퍼즐인가봐요. 뭐라는 거야? 아, 함선을 써라는 거야? 뭔 말이야? 아,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저 상자가 부서지는 거래요. 되게 간단하네. 하하! 감동받았어? 완전 범생이구만. 자, 풀었으니까 나가면 되죠? 자, 왼쪽으로 갑시다. 저 파란 레이저는 아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네. 하지만 왕실 과학자인 내게 좋은 계획이 있다. 내가 한드 레이저 때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꺼버릴게. 야, 인성 좋아. 노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엄청나게 많은 퍼즐이 다시 작동했다. 정말 큰 문제야.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걸로 학교도 쉬어야겠다니까. 드디어 레이저가 꺼졌군.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우린 그냥 여기 계속 서있을래. 아, 이따 함선 쏘는 거구나. 보자. 아, 목 아파. 자, 내려갑시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 되겠죠. 아이고 머리 아파. 아이고 아파. RPS 상태 업데이트 지워쳐 설명해 줄 거야. 내 생각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퍼즐 말이야. 조금 설명하기는 힘들었지만 벌써 푹 풀었어? 대단해. 자, 넘어갑시다. 어우, 느낌 좋구만. 여기 어둡구만. 여기 좀 어둡네. 그렇지, 걱정 마. 조명 시스템을 해킹해서 밝혀줄게. 인성 좋다. 아, 또 만났어 이거. 오, 좋아요. 신사 승려 여러분, 지하철구에 요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살인 로봇과 요리 이야기. 마리텔인가? 오븐을 예열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레시피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것은 케이크입니다. 여기 제 사랑스러운 조수가 재료를 구해다 줄 겁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려요. 하하, 최소 알파고. 설탕과 우유, 달걀이 필요하다. 우유, 달걀, 설탕, 설탕 요지. 카운터 가운데에 놓아주세요. 케이크를 굽기 위한 재료를 다 모았다. 우유, 설탕, 달걀. 아, 이런, 잠시만요. 이걸 잊어버리다니. 가장 중요한 재료를 빠뜨렸군요.